다음 경연을 할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경민 씨가 지목한 두 분 나와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제멋 하이대 저. 김경민 씨의 성공에 맞설. 난 가지마 하고 그대로, 뽑아낼 때 신성 씨 물 한 캔 먹었어. 물 한 캔. 놀래가지고. 역시. 와. 어려워. 이거 진짜 모르겠다 나. 어떻게 해야지? 야 모르겠다. 어, 진짜 모르겠어 나. 어떡하니? 다 좋아 다 좋아. 이제... 어? 다 좋아.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일단 두 분 다 기본기는 너무 탄탄하시고. 결과는 8-3입니다. 오, 뭐야? 차이 막 차이 많이 나. 다음 경연을 하실 분들 불러봅니다. 먼저 박력 연하남. 이것을 목한 대결 상대 스윗 두 분 나와주세요. 윤성 씨는 전국 누나들의 뭐야? 간다 간다 간다. 뭔가 졸리. 맞아 나도 그랬어. 응. 그쵸. 와 진짜 잘했어. 아 못 부르겠다 이거. 아 어렵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진욱 씨가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서도 뵙게 된다면은. 맞아 나도 그랬어. 아요 그 결과를 곧 아 황윤성 씨가 이길 수가는 2-2였습니다. 예, 자 다음 라운드 이제. 아 잘했어, 자 완전 잘했죠. 다음 경연. 이도진 씨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오디션부터 장윤. 두 분 나와 주십시오. 이분은 김준수 마스터와. 꼭 닮은 목소리로 이분은 한 소리로 전국을 제패하고. 와 너무 다르다 둘은. 너 돌아가게 이 형이 도와줄게. 박준수 씨 뭐 다시 한번 또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또 들어볼까 제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저도. 예. 제일 놀랍습니다. 누가 그 들으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네네네. 그럼 동갑이지. 동갑이야 그럼. 그럼 동갑이지. 선배님을 진짜 비슷하게 부르신다. 호흡도 비슷하지. 호흡. 없이 가득한. 와, 또 힘들다 여기도. 강태관 씨의 무대였습니다. 태진아 씨, 마스터분들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투표를 마감합니다. 하고 얘기들도 하시는데 일단 네 아이돌과 국악인의 그런 뭔가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번 무대에서 서로 좀 많이 보여가지고 네. 두 분 다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도진 씨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냥 불렀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좋은 클라이맥스를 내기 위해서 무리를 했던 점이 좀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고 했고 강태관 씨는 강점을 살려서 네 트롯의 그 맛을 잘 녹여내서 또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사실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표수는 8-3이었습니다. 8-3이었습니다. 준수 강태관 찍었어. 강태관 씨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두세요. 어? 다음? 아, 어, 세네, 세. 다음 경연을 펼칠 분들을 불러봅니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강자 이기도. 어, 뭐야, 뭐 의상은 우승자야, 의상은.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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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주얼은 인정한다. 아, 비주얼은 인정한다. 하지만 노래는 아니다. 노래는 나, 내가. 야, 이거는 인정. 승력이 너무 좋았다. 네. 근데 원래 퍼포먼스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았던 거야. 그걸 안 하고 해도 잘하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그래서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인데. 너무 잘했는데. 네.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와, 작별하시겠습니까? 아, 나 못 찍겠어. 아, 어떡해. 아, 이거 솔직히 네. 다 너무 잘했네. 조영수 마스터 어디 지점에서 고민하시는 겁니까, 지금? 마스터분들의 선택.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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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 결과 7-3입니다. 자, 아, 이부동 씨와 노사연 씨 부부의 의견이 다르고 다음 경연을 펼칠 주인공들 불러봅니다. 섬세한 정통 트로트 보이스 이찬욱. 따뜻하다, 목소리가 따뜻해. 반들어져. 누나, 원래 그냥 노래 이 노래가 원래 그냥 이런 이렇게 가는 거. 아, 근데 약간 이해 안 나와. 원래 그런 노래이긴 한. 더 내려, 더 바지 더 내려. 찬원이 바지 더 내려. 아.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진짜 성량 좋아. 어, 울 것봐. 피치가 다 맞아. 와, 멋있다. 갑자기 웃음감 같아. 야, 쟤 왜 저래? 갑자기 웃음감이야, 웃음감. 됐어. 됐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투표 마감합니다. 가장 아, 곤란한 시기에 저한테 마이크를. 아, 곤란하십니까? 곤란하십니까? 이제 윤정이 누나한테 물어보고. 무대에서 잘한 사람이 있거든. 달라요, 그게. 네. 본인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본인이다. 예. 마스터들의 선택. 어느 쪽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찬원 승리입니다. 결과가 11분 가운데 10분이 모두 이찬원 씨에게. 잘했는데 더 잘했어. 어, 저는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쁜 게 박명수 씨랑 계속 끝을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결을 펼칠 두 분. 다들 뭐 관리 받아요? 이렇게 다 잘생겼지? 밀레니엄 락커 출신. 본인의 락 첫. Y2K! Y2K! 정훈이가 또. 또 누구야? 고재현 선배님을. 그러니까. 성공자. 최정훈 씨의 무대를 시작. 야, 붙어볼만 하다 이거야. 그치, 보내겠다. 그치, 그래,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번 대결을 왜 이렇게 중압감을. 마주 보면 서로가. 오! 최정훈 씨에 맞서 구. 정신의 힘을 다했다. 최정훈 씨는
마스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결과를 발표합니다. 왜 그래? 같이 앉아 그러면. 오늘 짜면 같이 앉아. 보여주세요. 고대기십니다. 지금까지. 6대 5의 승부였습니다. 와, 6대 5. 다음 대결을 펼칠 두 분을 불러봅니다. 차전을 우승 후보이기도 합니다. 아주머니 다 한다. 이거 참 미리 보는 결승전이네. 진진이야. 진진. 그렇지. 일라도 진진. 분들의 몫입니다. 강과 강의 대결. 진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걸로 그냥. 아, 어려워. 어려워. 아. 마스터분들의 선택 결과가 전달이 됐습니다. 진성 마스터와 조영수 마스터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부부의 의견도 다릅니다. 김준수 마스터와 분 마스터의 의견도 다릅니다. 강윤정과 박명수 마스터의 의견은 왜 그러는 거야? 야, 이 와중에 아, 전생에 뭐 있었나 봐요. 왜 이러죠? 7대 4의 승부였습니다. 가위갈보는 이겼는데. 그러니까 1대1 이제 비긴 걸로 하면 안 돼? 그래, 오케이. 이렇게 비긴 걸로. 비긴 걸로. 아, 너무 아쉽다. 그렇지. 앉아서 쫙 그냥 뽑아주는. 이렇게 잘한다. 투표는 8대 3. 이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잠재력이 있는 애인데 오늘 컨디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어, 둘 다 좋아. 탄탄하죠? 왜 볼 게 있잖아. 종이에 써서 내자, 지난번처럼. 회의를. 저희가 발표하는 총 4명의 주인공 중 마스터 군단이 뽑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아, 오늘은 진짜 진이야. 오늘은 진이야.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번 바뀌네. 자리 어디? 이번엔 리스트 트롯